Do you have an appointment? No. 이 정도는 나도 알아듣는다고. Oh, so you're a walk-in? 뭐지? Walk-in? Walking? 내 walking이 뭐라는 거지? 누가 좀 도와줘. Do you have an appointment? 여기서 appointment는 사람과의 약속을 할 때 저희가 주로 쓰는 약속이란 appointment란 뜻이고요. 여러분들이 뭐 식당을 간다든지 아니면 렌털카를 렌하든지 아니면 뭐 accommodation 같은 걸 렌할 때는 저희가 appointment보다는 reservation을 사용을 해서 써주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고요. 하지만 사람과의 약속에서는 appointment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Yes, my name is Jeremy. 이제 예약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는 예약을 했으면 yes 하고 내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. 아니면 I had an appointment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. No, I'm a walk-in. 그리고 이제 walk-in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walk-in은 예약을 하지 않고 혹은 예약이 필요 없을 때 저희가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면 뭐 walk-in clinic 이런 식으로 쓴다면 예약이 필요 없는 의료원이라고 쓰실 수도 있고요. walk-in interview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약이 필요 없는 interview 이럴 때 walk-in. Walk-in 할 때 항상 연음 신경 써서 발음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I'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day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혹은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갈 상황도 생기잖아요. 그럴 때는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. I want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기본적으로 많이 썼었는데 조금 더 공손하고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하자면 I would like to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I would like to make an appointment. I would like to make an appointment. 이렇게 써주시면 나는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. 혹은 오늘을 더 add하고 싶으면 I'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day. I'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day. 라고 해주시면 돼요.